심으세요. 예. 우리 오늘 나무 모종 떠다가 심어야 되는 날인데. 예. 서둘러 갖고, 예. 그, 좀 촉촉할 때 심어야지. 예, 그렇지요. 요거랑 요거랑 간격을 얼마 정도 둘까? 그렇게 너무 다니는데 안 불편하겠어요? 상관없어요. 여기는 걸어다니는 길 걸어다니는데. 네. 그늘도 내고 놔두면. 네. 다 낼 만한 데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. 주차장이라고 해야 되나? 오늘은 오솔길 내고 주차장 만들기.
편백나무, 그리고 향나무, 소나무 해갖고 한 10그루 모종 구해서 좀 심고, 그 차 될 만한데 이렇게 조금 손보고 있습니다. 조그만한 차 한두 대 정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. 오늘 과일은 토마토, 망고, 참외, 견과류, 오렌지 이렇게 먹었습니다. 이제 연꽃 좀 잘 자라는가 가서 보고 거기 좀 손 좀 보고 와야지. 아, 거기 좀 더 해야 돼요? 아직도 쓰레기가 나올 게 또 있어요. 예. 오늘 뭔 일 했어요? 뭐 쓰레기도 좀 줄 거야. 또 길에 뭐 나무 뿌리 같은 거 이런 것도 정리하고. 언제쯤 이 토굴에 들어올 생각이에요?
한 두 달 내로 안 들어오겠나 싶네요. 두 달 정도? 예. 두 달까지 부지런히 그러면은 밑작업을, 기초작업을 잘해야죠. 예. 맞아. 부지런히 해야죠. 시간 날 때마다 와가지고. 제가 벗고 편하게 했어요. 신선생, 이 바위를 예. 좀 쓸어야 안 되겠어요? 빗자루 가지고 와서. 아, 비 오면 저절로 썰리지요. 일부러 뭐 하지는 않습니다. 인위적으로. 비 보고 청소하라고 하려고. 예. 한번 이렇게 해주면 두꺼운 거는 좀 낫지, 아무래도 두꺼운데. 그래서 여기 있으면 또 풀 같은 게 자라면 좋지. 잔디를 붙여놓을까, 여기다가? 여기 저 지금 자라고 있네요. 그 잔디 아니에요. 식물이 자라들어 놨듯이, 저절로. 토마토, 딸기, 바나나, 여기 안에 보면 참외하고 오렌지 있습니다. 견과류, 그 다음에 약초, 소금. 견과류랑 약초, 소금 같이 먹으니까 소화가 잘 됩니다. 어떻게 이제 안정화가 됐습니까? 55, 56을 왔다 갔다 하네요. 그래요. 이제 안정권에 들어갔죠? 이제. 하셔요? 아이고, 저기 뭐야, 신선생, 그, 폭을 놓을 자리가. 예. 조금 약간 낮아요. 그래서 좀 갖다 부어야 돼. 여기까지 하면 되죠? 예. 컨테이너 5평짜리예요? 아, 5.5평, 예. 5.5평? 예. 한 건 많이 들고 다니면 허리 풀어져. 어제도 한 4시간 했나? 쉬운 게 아니에요. 과일만 먹고 4시간 하는 게. 기초를 잘 다져야죠. 시선을 좀 할래요? 아, 힘들어서 못해요. 이거 있잖아요. 예. 이거 해갖고 나르는 거 어제 한 100번 했어요. 4시간 동안에. 시선은 그 시간 동안 뭐 했어요? 저는 놀았죠. 배짱이며. 그런 배짱이는 배짱이요. 배역은 언제 끝이 나겠노? 응? 그래, 배짱이 역할을 언제까지 할래? 응? 내가 온몸이 부서진다, 부서져. 저는 참으세요. 부서진다고. 에이? 어제 이게 양이 작은 건 줄 알아요. 이거 들락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. 선생님, 이제, 한, 그 정도 뿌리 놓으면 안 되겠어요? 그래도 주춧돌 하기 전에 이게, 오늘 수평을 잡으려면 좀 있어야 돼. 예. 어! 요번에는 신선생 한번 갔다, 오늘, 진짜 한 번은 날라라, 진짜. 어? 한 예. 번은 날라라, 신선생. 예. 갈 거요? 예. 흙이라도 아껴가지고 말이야. 예. 아, 재활용해야지. 가져가요 한번. 예. 한번 가져가봐. 예. 아이고, 아이고 뭐래. 아유.
우리 MR을 왜 물을게요? 왜 MR을 저기다가 갖다 놨냐고. 이제 여기 있는 거 이쪽으로 할게요. 기초를 야무지게 해야 오래 갑니다. 응? 100년, 100년은 가야지, 100년. 한 삽 두고 힘들면 어쩌자는 거요? 아이고, 이러지 못했어. 아이고. 길로 다니자고요, 물 들어? 여기는 신선생 턱을 여기서 발 씻고 가도 되겠다. 비 많이 오면 폭포수 되겠는데? 오늘 신선생, 예. 오늘 일과 끝. 예. 아이고 힘듭니다. 4시요? 4시? 예. 가져 마시는 과일 먹죠 뭐.